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그 크신 영광에 야곱을 택하여 통참시키시려고 창세전에 작정하셨나이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사에게 예언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 밤도 이사야서 읽을 때에 본문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될 것임이니라. 그 마치고 봅시다.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 7장을 지금 계속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야곱의 집에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위에서는요, 보좌에서는 주관자로 택했어요. 왕권으로. 열두 아들 중에 넷째가 최고요. 그 땅에서는 장자는 11번째 요셉입니다. 그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부를 뒤집어 푼 거예요.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항복했어요. 네가 내보다 높다. 나는 이 저주 땅의 왕이지만 너는 하나의 선민의 왕이다. 그러면은 유다의 지파가 원수목을 잡아야 되고 열두 아들 중에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당신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나라에 통참시키려고 이 성경을 언약으로 줬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약, 신약은 새언약. 그 신약 시도 와서 예수의 처녀 잉태는 7장 14절이죠.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 마태 1장부터 출발합니다. 그 새언약이고, 이 8장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은 새일을 이루는 천열매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아들 낳는 역사라요. 여들도 아들 못 넣으면요, 끝장이요. 빨리 해산해요. 아들 하나 와. 철장들 아들 넣으라고요. 어디 데려오든지, 자신이 되든지, 응? 하여튼 철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지구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철장 가졌어요? 철장이 뭔데? 철장이 쇠뭉디가 철장이지. 없으면 사와요. 철봉소 가서. 그 땅의 철장이고, 하나님이 쓰는 철장은 최고 강한 건세, 예? 용을 잡는 건세, 그 철퇴병기라. 예레미야에서는 철퇴, 철추. 계시록 2장에는 철장 건세. 예수님이 무슨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하면 너 죽는다. 내가 준 계시를 가지고 이세벨을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철장관세 주락했어요. 무슨 교회요? 예? 도와드릴게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신이요. 그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고통을 받고 왔어요. 33년 동안.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시켜
데려가셨다고요. 그 7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한 번뿐이요. 6천년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어요. 두 번 아닙니다. 그 여기 처녀 아들은 거짓말이요.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씨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처녀 아들 낳은 게 몇 번이라고? 한 번밖에 없어. 그니까 아무게 지금 처녀가 애 낳았대. 그 처녀 아닙니다. 씨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씨 안 받았습니다. 예? 이 세상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며칠 줬죠? 빨리 대답해, 빨리 나가죠. 다섯 명이요, 세 사람이요? 다섯 명? 세 사람이지. 아담 아들이 뭐예요? 가인이죠. 둘째는 아벨이죠. 셋째는? 셋은 다른 씨입니다. 가인과 다릅니다. 그 셋의 계통 예수와 다른 씨로 온 하늘의 씨요. 그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요? 임마누엘이 2번이 뭐요? 그 2번 해석이죠? 응?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 임마누엘. 그러면 마헬 살 하스바스 무슨 뜻인가? 노락이 속하다. 아수르 온다. 유다 원수 잡으러 온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단은 소련이 아수르 온다는 걸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애 이름이 이사야 집에 애가 둘이 났는데 큰아들은 설야수 전화 왔다. 자, 설야수비란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 설야수은 이사야 몇째 아들이요? 큰아들이지. 그 종말에는 이내자지. 그 이내자의 사명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 어디로 오느냐? 팔장으로 온다. 두째 아들 집으로 온다. 알았어요? 그 이내자 때 7년 동안 계룡산에서 수도원이 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온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남아서 왔다고요. 그걸 하나 농사 잘못 지어서 허재가 났어. 씨를 뿌리고 추세보니 이렇게 다 떨어지, 다 썩어 빠지고 알고가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사 17장에 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고 먼 가지에 2, 3개, 4, 5개. 그 여러분도 남을 거지요. 그 꼭지를 조심해 약 발라주고, 요즘 벌레가 많이 와서 자 긁어먹으면 떨어진다니까요. 감이 떨어지면, 새파란 감도 아재요. 그러면 그 홍실에, 그 봄 안에 송실이 있어. 벌게가 파먹어서, 가을도 안 되는데 벌써 감이 떨죠. 사과도 떨지고, 배도 떨죠. 해충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선악과 먹기 때문에 잘 떨어진다니까요. 그래, 안 떨어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귀 잡는 살충제가 예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말씀 읽고 들으면요, 마귀가 못 잡아가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그 순종하면 지켜주고, 안 하면 가라고 보내버려요. 그 여러분 순종할 깁니까? 안 할 깁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안 돼요. 순종 못 해요. 난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말 안 들어. 이 몸이 내 원수라니까요. 때려 죽여버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자기가 뭔데? 선악과 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또 예수 보내주고 성신 주고 또 예언 주고 또 세일 주고 그 다음에 고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려왔으니 택함 받고 불려왔으니 고분고분 순종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되려면은 첫째 네 자신을 버려. 부인해. 그럼 자신을 부인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내 자신 부인했다. 거짓말 하면 죽어. 함부로 손 들지 마요. 부인했다는 것은 내 말하면 안 되거든.
기록되었어야 돼. 기록되었어야 돼. 금방에서도 기록되었어야 돼. 마당에도 기록되었어야 돼. 부엌에도 기록되었어야 돼. 길가 나와도 기록되었어야 돼. 잘 때도 기록되었어야 돼. 죽어도 기록되었어야 돼. 그게 선택받는 사람. 자기를 부인해.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예수 앞에 놓으면 안 된다. 예수가 1번이다. 예? 예수가 1번이다. 예수 1번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 생각 버려. 내 계획서, 내 사상, 내 생각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다. 그게 열두 제자가 가는 길이요. 그래서 가던 자는 딴 길 갔죠. 그 마귀야, 제비 뽑아 놓고. 그래서 열두 사도의 숫자를 채웠다고요. 자, 그러면은 역사는 왜 역사인데? 잘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대답 안 하고 계세요? 어? 잘 하고 있습니까? 뭘 잘해? 왜 역사를? 그 왜 역사? 땅 역사 안 맞습니다. 맞을 수고 맞으면 의식을 좋다 가지 안 맞으면 못 가잖아요. 예? 이 땅의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다 내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틀려서 예수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 내가 한다는 건 사탄이에요. 예? 그래서 성 중에 제일 나쁜 성이 내가야.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집에 원수 없애 징조요? 유다 집에. 유다는 한 집하지요. 열둘 중에. 그 옛날 유다 국가가 솔로몬 성전, 르호보암 시대.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열 집파 잘라내버리고 한 집파 남겼어. 유다. 그 유다가 470년 동안 바벨론 갔다 올 때 무슨 총독이 왔어요? 수르바벨 총독이 왔잖아. 그게 솔로몬부터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돼. 바벨론 가서 썩어 빠지고 새로 태어난 애들을 순을 만들어서 한 4만 9천 명 돌아왔어요. 그래 와서 뭐 했느냐? 성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다시 지었어요. 재건했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표르산 교회가 이 땅에 꽉 찼습니다. 뭐 동네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두 개씩 우리 이 건물도 교회 두 개에서요. 응? 삼성의 제작교에 있어. 예?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앙교회는 하나야. 응? 그 제작교도 오면 되는데 삼층에서 안 온다. 5층 멀어가지고. 여기가 중앙교회인데. 몰라가지고. 예? 그 등잔 밑이 어두워. 알아요? 그 교회는 뭐냐? 구원이 목적인데 시대마다 사명이 달라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신으로 계실 때는 강약교회요. 모세 강약교회, 율법교회. 법만 가르쳐. 너 죄가 이렇게 많다. 죄값은 죽는다. 사망이다. 1500년도 했단 말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지금도 하고 있어. 모세 강약교회를 지금도 고소한다고요. 그거밖에 몰라요. 똑똑해요. 바보요. 세월이 흘러.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모세 강약회에 앉아서 엎드리고 복달락한다. 복이 뭔데? 복이 그는 예수인데. 갈릴리 예수인데. 그 예수가 복음 전하고 모인 사람이 피로 사신 교회 2000년 동안 영혼구원 시켰어요. 예? 그게 강약교에 있을 때는 죽으면 영혼구원 받아요. 그런데 피로 산 교회 세워져는 안 돼. 법이 바뀌어졌어요. 예? 그 강약회는 무효야, 무효. 아무런 효과가 없어.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지키고, 양자와 제사 드리면 하나님 예배 받아요? 안 받으면 이게 무효잖아. 하나님 법을 바꿨는데, 내 아들이 제물이다. 부활이 안식일이다. 알아서? 그 토요일이 율법의 7일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금요일날 죽고, 3일만 부활해서 일요일이 안식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보고 끝나면은 이제는 세일 예언의 법이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 불 때에 떨어진 별이 정치 지도자가 무적행 열쇠를 열어가지고 무적행 지옥에서 연기가 나와서 58년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 교회를 덮어서요. 밤중이요. 무조건 은혜 시대 교회는 흑암이 덮여서 밤중입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으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쭉 이제 그 다세진 앞에 예언하시고 1958년 3월 19일 날 수완 야수백께 해석을 줬어요. 이사 7장 4절에 이사의 큰아들에게, 예? 그 다음 8장 1절에 두째 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엄청 큰 사명을 줬어요. 그것이 11장, 이사 11장 1절에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가, 이세 집에 싹으로 왔다 가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책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정을 나서 결실을 닦였어요. 그 뿌리에 결실이 8장 1절에 이사의 둘째 아들, 이사의 큰 아들은 사명 마치고 갔고 사탄과 싸우다가 뭐 옷이 거스리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고 판정승에서 판정승 알았어요. 우리 이 목사 믿겠다니까요. 사탄과 싸워서 근데 겉으로는 더러워지고 창피스럽고 부끄럽지만요. 위에서는요. 장하다는 거야. 아담도 쓰러지고 다 쓰러졌는데 이네자는 이겼다는 거죠. 문제는 이긴 게 문제예요. 예? 모든 싸움은 승리가 문제지 실패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도, 운동 경기도, 전쟁, 국가 간의 전쟁도 이기려고 전쟁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도 살려고 삽니까? 죽으려고 삽니까? 네? 대답도 못하네. 살려고 살잖아. 내일 죽는데 뭘 밥을 먹어 죽을 것이. 그냥 죽지.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야 된다기야. 영도 육도. 근데 마귀는 죽이러 왔다 이게요. 그 마귀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믿지 말래. 하나님 하지 말래. 세일 하지 말래. 현역하지 말래. 일법 지키지 말래. 그게 사탄이요. 사탄은 악질적인 사명인데 사람을 속여서 죽인다. 속여서. 거짓말로. 그 사람이 다 속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 냄새 안 나면 이제 사탄입니다. 한 맡아봐, 옆에. 예수 냄새 나나. 예? 아, 맡아보라니까 난 살아봐서 못 맡아겠네. 예수 냄새 나요? 예수 냄새가 뭔데? 고소하지? 응? 그러면 천역 아들로 해놓고, 750년 후에 천역 아들 낳았다고 해요. 딱 한 사람. 왜? 대한민국 원수, 북한하고 중공을 65년에 싹 없앤다는 징조요. 이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거 알고, 청와대가 알면요, 걱정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예? 하나님 걱정 거 다 들어준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써가지고 보냈더만, 그 못 깨달아가지고 답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응? 우리 청와대 갈 때 편지 가깝거든요. 동방역사 편지. 응? 깜짝도 안 해. 하기야 그 종교 담당 비서가 무식해서 몰라 그랬지. 그럼 처녀가 아예 나서 못 나서요? 나서요? 그럼 8장 1절도 이사 두자도 나와서 안 나와서요? 성경이 증거한다니까요? 그럼 성경 찾아요. 마태 1장. 마태 1장. 예? 이사 7장 14절이 되었어요. 마태 1장 18절에요. 1절 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의 족보입니다. 세계란 말은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루하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이 뭐요? 약혼. 우리 결혼하자.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경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임신이 된 거야. 응? 그게 마리아는 요셉하고 야콥을 했지 손도 안 잡아봤어. 그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요셉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 씨야. 노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가 진리 충만하더라.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 땅에 다 죄만 충만하더라. 여러분도 죄가 충만해요. 여러분도 내 누리면 죄만 나오지 딴 게 안 나와. 예수는 내가 누리면 진리가 나와, 진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니까 진리가 우리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예? 요즘 약혼하고 결혼식 때까지 동거 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을 안 나더라니까 없는 것 같아. 전부 결혼하기 전에 몇 년 살아보고 그 결혼해.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해요? 예? 미국에서는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세워졌어요. 미국 정부가 망할 놈들이야. 성경을 배반해. 성경에 동성하면 안 되거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창조 원리가 틀려서. 그런데 미국의 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도 그거 하려고 이제 뭐 떠들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대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결혼 못한다. 목사들이 떠들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게 귀신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결혼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그래 수정통치한다고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의로운 자손인데 그게 말해서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약혼녀가 임신이 됐는데 이걸 간고 내면 이 여자 죽어요. 응? 그게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우리 결혼 안 한다 이제. 그러면 마리아는 외톨벽이 돼서 갈 데가 없어. 그 하나님이 임신시켰는데 마리아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와서 사실을 알려줘요. 그 성경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그 택한 자만 알아요. 불택자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어려워. 처녀 잉태하는 거 어렵지요. 의학박사 물어봐요. 서울대학 의학박사. 저 선생님, 저 우리 동네 처녀가 임신했거든요. 남자를 모르게요. 그럼 그 사람 답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요. 거짓말이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거짓말 천말이요. 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게 그 말이요. 응?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참 고민이다. 평생 장가하면 가는데 어떻게 내 마누라는 벌써 임신이 됐나? 난 손도 안 댔는데. 이상하지요? 예? 그 나쁜 남자 같으면 고소해서 위자로 청구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포기하면 돼. 예?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해. 못해요. 괜찮아. 마누라 임신해도요. 임신해도 괜찮아. 그래서 설득을 시켰어요. 여러분도 이사 8장 이룰 때, 큰 권 이룰 때에 이해 못한 게 많어. 그래서 성경이 설득을 시켜. 성경을 읽고도 설득 못하면 죽어버려. 다른 방법이 없어. 예?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순종. 하나님 뭘 보고 그러냐. 너 순종하겠냐?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죽어. 순종해. 못했단 말이야. 응? 그 원조상이 못했으니 그 새끼들 다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아담은 했어. 하늘의 아담은. 100% 순종했어. 그게 여러분 예수가 포도나무 돼 가지가 됐지요. 그 가지가 됐다면 순종해야지. 그게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 못해요. 오늘 버리고 가세요. 오빠 왜 자기를 버리고 내일부터 순종하세요. 망신 당해도. 그럼 뭐 벗고 이사 3년 동안 벗고 다니는데 벗고 다니면 뭐 부끄러워요. 한 3년 벗으면 영원한 세마포 있고 왕이 되는데
한 3년 욕먹고 수치도 안고 벗어 닦고 세세 망고지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럼 할 사람 손들어봐. 빨리 손들어, 솔리. 아, 이사야 20장 3절에 이사야 옷도 벗고 신발도 벗었어요. 그게 뭔 뜻인데? 전삼년은 공격받고 망신당한다. 예? 짓밟힌다. 맨발로 다니는, 맨발로. 험한 세상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망신당하고 갔죠? 거지 대장이야. 노숙자야. 방 한 칸이 없어. 얘는 방 두 칸이잖아. 아니야? 왜 꼼짝을 안 해? 세 칸도 있어. 안 부끄러워요?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 방이 없어. 감남산에서 노숙했던 노숙자로서 천막 치고 살았다. 밥이 있어, 식구가 있어, 부엌이 있어. 그렇게 배고프면 또 얻어모여야 돼, 가서. 남부에 먹다 남 얻어먹고, 그래도 하나님 일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 마지막으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게 우리 가는 길이요. 자, 10절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도 다윗의 자손이요. 1절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요. 예? 예수도 다윗의 사손이요. 족보가 같은 족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러니 처음이죠. 과거 있었어요? 있었다면 교훈이 됐지만 처음 듣는 소리야. 딱 한 번밖에 없어. 오늘 이사 8장도 한 번이야. 예?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려면요. 이 강단을 잘 쳐다봐요. 자, 이사의 아들 둘이죠. 큰아들 갔다 와서 왔다 가서 그 다음에 두째 아들 차례야 이제. 그 칸 같은 길이요. 그 스가랴 3장 같은 길이요. 그 사람 못 깨달아요. 뭔 말인지 그 뭔 내용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식 보았고 깨달았으면 문자 보는 것도 한 사람 문자도 안 와. 못 깨달아. 나도 깨달은 얼마 안 되지만은 참 힘들어. 이 성경 깨닫는다는 것이요. 어제 가서 스가랴 1장부터 사실 공부해요. 응? 이게 내가 길인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미 7장에서 임마누엘 줬지요. 처녀 가들로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건 히브리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란 말이요.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름 사명이. 모세는 왜 모세를 했어요? 인물 좋아서 그래? 왜? 어디서 건졌어? 물에서 건졌다. 무슨 물인데? 이집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타고 가는데 건졌다. 그래서 모세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졌다. 그 내용이 같아. 건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건졌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했다. 그 마일사라서 뭐냐? 이사 8장에 순의 사명은 뭐냐? 노랗게 속혀온다.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소련 보냈는데 어디 유다 땅에 한국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 K-N-C 협상해보러 음료가 됐는데. 예? 이 음료들아. 응? 한국의 음료들이요. 예? 여기 와서도요. 전도 안 하고 북방 온다 그거 안 하면요. 음료요. 우리 할 일은 마을살 하스마서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 계시니까 8달 만에 벌써 소련이 우리 원수 북한, 중국을 잡아갔다는 것이 이사 8장 4절이요. 이 기가 막힌 비밀이요. 예? 그 우리 재단이 학교에서의 74년 달의왕 2년 구의사죠. 출발이 기대가.
8달 만에 오히려 은폐 십자가 세웠어. 그래서 순을 내기 위해서 예표가 10년 전에 64년 구의사에서 65년 5월 15일에 계룡산에서 했단 말이야. 응? 직접 산에 2천원 가지고 석조 건물을 지어서 70평짜리를 8달 만에, 예? 그리고 십자가 줬어요. 그게 예표라. 우린 그 길로, 우리는 10년 후에 74년 구의사 학회서로 출발해서 8달 만에 75년도 5일로 승리교 세웠다고요. 예? 은폐 십자가. 그 족보 그래요. 그 예수님은 유다 나라의 원수 없애 징조로 천음을 낳겠는데, 학위 천음은 낳죠. 그 봅시다. 성취된 거. 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 출생에 된 것은, 응? 출생에 대하여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라사대. 선지자가 이루어졌다. 선지서가 이루어졌다. 어딘데? 이사 7장 14절이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시요 그 이름은 임마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그 예수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임마니엘인데 히브리 말로 우리를 접붙여서 포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접붙어서요? 그럼 진액이 내려와요? 성경이 진액이요. 중생 받으면요 성신이 안 떠나고 그 사람을 길러줘. 그 성경 보면 눈물이 쭉쭉쭉 나와. 죄를 회개. 여러분 회개 못해요. 왜? 선악과 주인이요. 그 성신이 와야 입에서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가슴을 치고 교회도 가고 응? 부흥회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지. 성신 없으면요 귀신이요. 그럼 귀신 손 들어봐요. 그럼 다 성신이요? 눈물 쫄쫄 나와? 바짝 말랐는데 뭐 나와? 눈물이 뭐 항상 나오나? 나올 때 나오지. 그렇죠? 분명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 눈물 드러나오죠? 병 안에 눈물 많고 조금씩. 근데 다윗은 눈물이 많아서 병에 담았다 했어. 엄청난 막 우리 선구자 자격이 있어. 자, 24절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가 누구요? 마리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동침이 뭐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걸 안 물게 그만. 동침 안 했어요? 이? 누가? 요셉이가. 예?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렇게 예수는 요셉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한 방울 안 섞였어. 왜요? 만약에 마리아 요셉 결혼해서 예수가 태어나면 예수는 사람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리아 요셉은 예수를 맡아서 길러줬지 양부모지 진짜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것이 요한일서 4장 5장 6절에 예수님과 성신님과 하나님 관계를 삼위일체로 말할 때 분명히 그렇기로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증거는 성령이 하신다. 예수가. 예수는 물과 피로. 물과 피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의 몸은 물과 피가 돌아왔고 성령이 와서 역사해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 예수는 땅에 왔을 때에 왜 이 땅 왔어요? 보좌에 있다가. 예수는 출생이 없어요. 자존자요.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예? 히브리 7장 봐요. 멜기세덱은 아버지, 아들, 엄마도 없어요. 영원 자존자로 세세 왕이요. 누가? 예수가. 멜기세덱이 예수거든요. 창세기 14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태어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유대 나라가 난리가 났어. 예수 잡아 죽이자. 그게 사탄이죠. 그 사탄, 에덴에서 뱀이가 따라와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려고 역사할 때 유대 교권, 대제사장, 바리새교인들, 서기관들, 그다음 로마 정권, 여섯째 짐승을 이용해서 예수를 왕을 만드는 거예요. 만왕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주의가 없다면은, 헤로당이 없다면은 예수는 왕이 못 돼요. 또 가론주의가 없다면 예수는 왕이 못 돼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소련이 없다면은, 오늘 교권이 없다면은,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왕이 못 돼요. 우리를 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 다듬어져서 왕 됩시다. 딸이요, 잔소리 말고 기록된 대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해줘서 하늘로 가게 만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이 되지. 무슨 고난도 많으냐고, 예수만 믿으면 마다 형통인데 고난이 많냐고. 그래서 가요. 여기는 고난의 풀무지. 예?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고 고난의 풀무에 택했다. 고난의 풀무는 끝까지 예수 다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3장에 새길 말씀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여 제한다. 그 순회 사명. 그렇게 이사 8장에 이사 두 자들이죠. 그냥 태어나서, 동침에 태어나서. 그렇게 인간이요. 예수는 동침 안 했다니, 그게 달라요. 예? 그 이사 7장 4절에 첫째 또 이사의 큰아들이지요. 그 큰아들이 의서느냐? 41장 동방 역사에 북쪽에 섰다. 찾아봐요. 41장. 이사야 41장. 응? 방향이 달라, 방향이. 응? 방향을. 41장의 동방 역사입니다. 고레스 역사인데. 25절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 한 사람이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일 끝내고 갔어요. 이제 천국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연인데 이 땅에 사람들 사명자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보좌 우편에 계셔. 만왕의 왕으로. 그렇다고 가셨지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님은.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일 다 마쳐야 온다고요. 우리 데리러 온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일해. 전도해.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만나요.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도 안 하고,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꼴짝 보기 싫다. 예수가 꼴짝 보기 싫대. 예?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태어나서 얼마나 33년 고통받고 왔어요. 굶고, 매맞고, 끌려다니면서 욕먹고,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당하고. 응? 유대인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유대왕이냐? 그렇다.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죽이다. 그 예수가 물어봐서 빌라도가, 예수씨, 당신이 유대왕이요? 네가 말했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렇다. 그러나 로마 법에 그런 문제로 사형시킬 법이 없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남산에 가서 내가 유다 땅에 술을 빠뱉으면요, 누가 안 잡아가요?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어. 그 성경이 법이지 세상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집에 역사, 큰 구원 역사인데 아들 둘이요? 예? 그럼 여기 김한복이나 문재선이나 큰 구원 책을, 남에게 훔쳐가다가 써먹지만은, 야, 큰아들 누구냐만 몰라. 둘째는 몰라. 가짜야. 예? 이사야 집에 아들 둘이죠? 그거 모르면 가짜라니까. 분명히 아들 둘로 역사해. 근데 그 둘이 만나요. 어디서? 계롱산에서. 예? 자,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는 높은 산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장차 주님이 강한 자로 오신다. 만나자. 그래서 40만 20제 원통하냐고 봐. 이게 원통이 돼요. 뭐가 원통하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성신이 나 데려가니까 만사가 막 가시밭길 갖고 막 고통받아도 원통해. 따라하세요. 야고바, 넌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내가 너에게 원통을 주는 것은 세임을 줄였고, 그 세임을 받은 독수리가 쫄라가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바로 41장에 동방고래였어요. 그 핵심이 뭐냐? 25절, 한 사람 북쪽에서 왔어요. 보세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지금 신학자들 이 주석은요, 이 북방에 온 사람을 예수라 켜요. 예? 그, 뭐, 만문하면 예수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라 켜. 이 사람아,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근데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예? 고려파의 박윤선 목사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 밑에서 주석 쓰고 도와주던 저 이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수도에 왔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주석 쓰는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무슨 죄 지었습니까? 글쎄 아닌데 틀렸다.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은 선지서 손대만데 선지서는 스룹바벨 사명이지. 지금 목사님들은 사도 사명인데 이론은 마태복음부터 유다지까지만 계속 손대만데 자기 그 사명 한계점이 한계점. 사도는 이루어놓은 것을 전하는 게 사도요. 그 선지는 아니야.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도 대사도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처음에 났다. 성경대로 내가 씻다가 죽었다. 나 간다. 그래서 히브리 사량에 예수님은 대사도인데 성경대로 오셨다, 가셨다. 그 제자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열두 사도. 우리는 사도가 아니요. 우리는 선지요. 선지.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하는데 아들이 둘 낳는데 하나는 북쪽에서 왔고 하나는 동쪽에서 왔다. 여러분, 내 고향 어디요? 모르지? 그렇게 말해도 다 까먹었어. 경상도 어디요? 우성이요? 면은? 아이고, 아이고, 똑똑하시다. 다인면이다. 자, 한 사람은 북쪽에서 왔는데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두 번째는. 자, 북쪽 선 사람은 서할 수 있는 큰아들이고, 둘째 놈은 해돋에서 해돋는 동방. 동방이요. 그가 이르려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그러면 큰아들은 죽었지요. 그 안 죽은 놈 누구야? 둘째 놈이지. 그 둘째 놈이 이제 북진해서 해산물 옷을 바르는 거요. 북진할 거요? 예? 좀 얘기합시다. 북진할 거요? 신발 벗었어요? 안 벗었잖아. 안 데려가. 신발 벗은 사람 데려갈 거예요. 신발 벗고 옷 벗은 사람 데려가야지. 정상적인 사람은 성신이 실해한다. 완전히 미쳐버려야 성신이 좋아하지. 말씀에 자꾸 따지고 뭐 내가 체면이 어떤 내가 위신이 내가 누운데 내가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 이름이 얼마나 높은데 그거 따지면요. 네 사탄 그 사탄이 계셨다라고. 그래서 옷도 벗고 모자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 사람은 성신이 고쳐서 들어간대. 그 토기를 깨면요 박살나지요. 그 이 땅에 바벨론을 박살낸 사람은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44장 5장에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 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음을 나는 것도 예언이 마태 1장으로 졌지요. 예? 근데 누가 믿었어? 누가 믿었어? 갈릴리 사람, 이사 9장에 갈릴리 사람만 믿지,
그 회사는 안 믿어져요. 왜? 믿음 안 주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8장에 두 자도 태어날 때도 믿음 안 주면 안 믿어져요. 전부 걸려. 눈꼴 삼라 못 본다니까. 응? 그래서 계룡산에 두 편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믿는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요. 예? 악평하고. 이 목사님은 성경이 증거한 왔다 생각한 사람이요. 예? 스알라서 이름이 그 하루 왔어요. 그 북쪽에 가족 버리 가족을 두고 혼자 월남했다니까요. 얼마 고생했어요. 그럼 큰아들이 이사 7장 4절에 왔다 갔다 하면은 8장에 열매 맺는 것은 두째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걱정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 하기 전에 벌써 역사 나버렸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응? 뭐 옳다 그렇다 따질 것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서 8달 만에 아빠 하는데 벌써 쏘리 북한 중공 잡아갔다는 것이 그것이 징조가 천여행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연대가 65년이란 말이에요. 연대 한국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에 망한대. 그 북한 중공 오기 전에 일본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시켰어. 그 1910년도 더하기 65년 답이 75년도야. 예? 75년 이 재단이 5월 15일에 승리교 세웠어요. 그게 65년 결과가 천여행이 되보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4년도 9.14제도 학교에서 세웠죠. 난리 나서 그때요. 2월달부터 역사 나서 2월달부터 막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막 돌아가면서 성회를 했다고요. 그 강사는 누군지 몰라. 한도 믿어. 응? 자꾸 사람들이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고요. 예? 말 잘 하셔서 사명자니까 그 해체해야 되지. 그걸 모았거든요. 그래서 성당 아래 성당, 전라도 성당 거기서 학계서를 중심에서 집회할 때에 2월달부터 9월까지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박살나고 몇 명 안 남아서 다 갔어. 역사 안 났다고. 왜? 역사는 김일성이 혹이 터지고 북한이 무너지기 역사지 성경을 이룬 역사인지 몰랐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마에다가 북진 통일하고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구의사 집회 때. 그래서 수건 다 풀고 다 가더라고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언제는 뭐 목숨 걸고 한다더만요.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다 가버려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한심하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어. 예수는 성령도로 왔다가 갔다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려봤지만은 쓰임받은 사람 몇 명 안 돼. 그 여러분은 쓰임받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게 좋아요? 내가 봐도 좀 쓰임받으면 좋겠어. 옷 벗으셨어요? 한번 벗어봐. 한번 벗어보라고. 참 창피스럽다. 그래서요, 스가랴 4장 6절을 해요. 순금능 때는 인간이 못한다, 결론은.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선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자, 이 7장 14절 한절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루어졌지만은 누가 믿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마른 땅의 줄기 연한 손 같아서 풍채도 없고 볼품이 없다. 흠모하면 아름다운 게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53, 6절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는 곤욕을 당하면서 도살당 도살 도사, 도사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 고맙지요? 그 열은 왜 입을 열어요? 입을 다물어야지. 성경이라면 아멘, 아멘 해야지. 예? 못 참겠어? 입을 열어야 되겠어? 예? 여기 역사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말하세요. 놀러 왔어? 답을 해야지. 역사하러 왔지? 그 역사가 뭔데? 역사가 뭔데? 본문 따라가는 거야.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불특자는 못 가요. 본문 모르니까. 예? 그게 설교 시간이 뭐 지루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나 했던 말 계속 한다기요. 난 밥을 먹을 때 꼭 그 손가락으로 그 밥 먹이, 딴 거 안 먹어. 그렇죠? 똑같아. 그 이 성경의 양식인데, 어쨌든 다 먹어야 돼요. 뭐, 남겨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다 먹어야 돼. 그, 유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그, 모세가 나올 때, 430을 마치고 나올 때, 뭘 잡아먹었어요? 양을. 늙은 양, 어린 양. 그, 뼈도 먹었어? 안 먹었어. 뼈는 손대지 마. 불로 태웠다가 나가지고 먹을게요. 그 뼈는 초막절 종말론이고, 살과 피만 먹고 마셨다. 예? 그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고기가 몇 근인데 우리를 다 나눠준단 말이야. 아이고 그게 사람이라 그러거든. 어? 만나 고기 먹다가 예수도 잡아먹을 책임이냐? 예수 몸이 말씀인데 말씀을 먹어야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도 성경이다. 지금도 성경이다. 앞으로도 성경들 간다. 근데 내가 못 가요. 안 보내주니까. 그 택해서 택한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교회는 10명을 낳는다. 1000명 교회는 100명 낳는다.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 아모스 몇 장이요? 5장이지. 예? 척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그럼 기독교 22억인데 다 구름 타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 주님은 올라간다는 거야. 모든 교회는 하늘로 간다는 거야. 예? 아, 조모사도 그래야 돼. 계시록 사장에 이리로 올라와 할 때, 이 땅 교회가 다 올라가 버렸게.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다, 알라도 신이다 하고 허술하지. 예수를, 제발, 청년부터 믿다 늙어가지고는 변질됐단 말이야. 변질됐어요. 그러면은 이사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새일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들 정했느냐? 나 여호와 맞지?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죠. 동방사람 누가 보냈는데? 내가 보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예수 피를 발라서 길러놨더니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에 안 따라와. 그 하나님 볼 때 참 슬픈 일이다. 무슨 자식이 이런 게 있노? 송아지 맛도 못하다. 그 말이요. 예? 그 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요. 소는 주인을 알잖아. 그 여러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이사 8장에 올 설교가 인만의 역사요. 저 제목을 말했나 했나? 안 했나 같으네. 오늘 8장 제목이 뭐요? 근데 그 안 한 것 같지?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따라 인만의 역사. 자, 7장은 원소대 징조. 예수님이 징조고, 역사는 그 예수님 건세, 두 징 건세. 근데 큰 아들이랑 두째 아들로 역사한다는. 그 뭐 꼼짝없이 잡혀서 도망도 못 가고, 그 안 할 수가 없어. 예? 나 맨날 밥 먹고 눈 감으면 성경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잠 깨도 생각하는데 맨날 말을 하스바스면 입에 딱 나와. 예? 미쳤는가 봐.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어? 오늘 찰밥 먹을까 대추밥 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먹는 거 하면 그 돼지새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
예수님 말씀이지요. 보좌를 띄워놓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서 숱한 고통받고 욕먹고 짓밟혀 끌려가서 죽었는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좀 생각했어요? 주님이 뭐가 죄가 있어? 우리 살리려고 아버지 앞에서 화목제물로 가시밭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고난의 예수지요. 영광의 예수가 아닙니다. 영광은 나중에 만나서 새 시대 가서 누리고 지금은 말씀대로 찔려야 돼. 예? 그래서 마귀가 참 좋은 거야. 예? 마귀가 없으면요 왕이 안 나와요.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사탄 부 사탄아 이리 와 이렇게 생겨서 이 사람이 내 대제사장인데 네가 공격해. 그 피할 길 없어요.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 허락 받아가지고 어? 이내자에게 공격해. 그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불에서 꺼낸 나무대기 같다. 그 소리 나무대기 같다. 뭔 뜻이요?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예? 여러분 막 이길 수 있어요? 만날 당하지?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한 놈은 야단을 치고 사탄을 야단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네가 감히 내 종을 거슬렸느냐? 그 말이요. 그게 정식적 판단입니까? 이 세상 재판관은 사탄아, 네가 이겼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가 졌다. 이게 판단인데 하나님은 뒤집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참신이고 당신의 종을 신같이 쓰려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종의 편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수르바벨 편이요? 여러분 나하고 욕하면 혼장나? 예? 나보고 미유하고 욕하고 입을 비쩍하면 입이 돌아가? 예? 시대마다 종들이 있잖아요. 모세 보고 비방하면요 문둥이 돼. 누나라도 응? 아 누나야 누나인데 동생 보고 좀 야단 칠 수 있지. 왜 네 왜 구수 여자 장가가느냐? 응? 너 자 틀렸지 해도 모세는 틀려 잘못됐어 분명히. 응? 자기 민족인데 왜 까만 사람 여자한테 까만 여자 좋은가 봐. 응? 그 결혼했어. 그런데 모세가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신망하서 하나님 성경 들고 모세 집에 신방가서 야 오늘 신방 오늘 신방한다 이 그게 너 다 모여라. 그 아론도 오고 미리암도 와 모세 세 사람 있어. 하나님의 대자고자로 아론이 미리암 너 겁도 없어? 이 모세가 누군지 알아? 내가서는 충성된 종이야. 그런데 함부로 비방해? 장가 가든 안 가든 뭐 결혼 부주 좀 했어? 안 했어. 아무 상관없는데 모세 장가한테 꽁창꽁창 말하다가 혼정났잖아. 그게 민수기 몇 장이요? 12장. 아,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요? 아, 40년 설교 듣고 그것도 몰라요? 그 하나님 쓰는 종은 하나님이 때려도 때리고 야단치지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 인애자도 이사 7장 4절에 성경대로 쓰임받은 종이요. 그 많은 사람이 이래자 뭐 미혹받았다 뭐 제재했다 뭐 하더요.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택한 종이야. 그럼 이래자 어디 가서 가요? 보좌에 갔지. 응? 그 중간에 부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왜? 8장 1절 아들이 있는데 걔 가지. 큰아들 하다가 넘겨지면 그래서 내가 안수받아서 머리가 뚫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큰아들 4명 둘째 놈 4명. 그 지금은 둘째 놈 사명이야. 그 얘는 둘째 놈을 도와주려고 왔으면은 제대로 도와줘야 되지. 말도 안 듣고. 응? 마침 잘 들어요. 대답도 안 한다 이제. 잘 들을까요? 따라요. 말이 말 그대로 듣지. 그래도 들어야 돼. 왜? 성경은 가정이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박살 나야 돼요. 아직 박살 안 났어요? 아담까지 박살 났잖아. 하나님 박살 나서 좋다 이거. 내가
예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박살나고 변화된 게 좋아요. 뻔뻔하게 살다가 못 가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요. 박살나는 거. 예?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인데. 자, 이 49장에 주황사들이 있죠? 몇 개 성읍대? 몇 개 성읍? 다섯 성읍대. 그럼, 큰아들 시대는 네 개 성읍대. 4대 강구. 두째 아들은 다섯 개 성읍대. 근데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르면 되겠어요? 유다가 된대. 대한민국. 애굽은 뭐요? 우리나라 바깥에. 응? 우리 하나님 우리 숨겨놔서 가만있지요? 자, 소련이 오면요. 하나님이 전통 열과 화살 쏘면요. 초막결에 푸틴이 머리 깨집니다. 뭐, 트럼프요, 뭐, 김정은이 싸울 거 없어요. 그 애 장난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응? 그래서 지금 미국 군함이요. 우리나라 와죠. 벌써 포산을 들어왔죠? 이지삼? 이름도 더럽네. 이지삼이 뭐야? 응? 행복이 실은 군함이 세계를 시키는 군함이 한반도에 다 와요. 다섯 개가. 왜 오느냐?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이 자꾸 불장난하기 때문에 겁줄렸고, 비행기도, BNB 막, 공중에서 가지고, 날 한반도 지켜주고, 응? 이거 지키면서 트럼프, 미국 백악관에서는 전쟁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 247장, 부지갱이 두 개 때문에 생겼다. 부지갱이 두 개. 근데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65년 만에. 그 75년도 끝났는데 끝나는 데도 뭐 자꾸 뒤집어서 뭐 자꾸 이해하느냐. 끝났는데 징조가 전혀 잉태인데 그게요. 북한 망한 징조는 전혀 잉태야. 소련 망한 징조는 풍년이야. 75년부터 희식의 14년. 예? 두째 아들은 이름이 노랗게 속해온다는 소련이 온다는 걸 말하는데 소련은 언제 망했느냐? 이사 37장에 히스기야 14년에 징조를 줘서 유다가 이겼다. 그래 금년부터 스스로 난 걸 스스로 계속 먹어버려. 그래 40년 먹었다. 응? 풍년을 먹었다. 이 성경 제대로 하면요.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밥 먹고 배부른 건요 육신이 영이 아니에요. 영은 성경 먹고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안 버리면 못 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라는 자신은 안 된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부모 차도도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모 버렸다 해서 버리지 말라 했어요. 예수가 1번이지 부모는 2번이지 너는 3번이지 번지수가 달라. 요즘은 교회가요. 내가 1번 틀렸다. 돈이 1번 내가 2번 하나님 3번이야.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내가 돈이 1번이야. 딸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 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2번이고 하나님 저 3번으로 가세요. 그게 사람이요? 돼지요? 돼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멋있게 섬겨야 됩니다. 자, 힘차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20장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1계명, 2, 3,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둘째 계명, 5계명, 10계명. 이웃을 잡아먹으래, 사랑하래. 근데 왜 잡아먹으려고 해? 예? 누가 잡아먹어? 그 사람 있어. 여러분, 이웃을 잡아먹어야 돼? 내 몸과 사랑해야 돼? 했어? 했냐고? 내 몸같이. 안 했지요? 못해! 왜 못하느냐? 선악가가 못하게. 예? 그 불택자는 막이 따라가고, 택한 사람은 스리바벨 따라오는 거예요. 그 편이 갈라져. 예? 이거 백군이 홍군이요. 어? 백군 됐다 홍군 됐다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이 카다 설교도 못하겠다. 자, 8장 본문 봅시다.
난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본문 한 두 절만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한 시간 다 됐네. 여섯 시 다 돼가는데. 본문 다 해야 되거든. 그래야 또 오늘 금요일 아니요. 어? 그 주일날 8장 다음에 9장이잖아. 예? 자, 8장 4절에요. 이는 이 아이가, 그 역사는 아이가 합니다. 예수가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 그 순도 아기입니다. 내 아빠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 여기 65년 전이요. 7장 9절에 65년 안에 원수 망해요. 그 연대가. 근데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은 11개와 16장에 집을 찾아봐요. 아하수왕이 아람 몇 번 치고 왔잖아요. 이사의 말 안 듣고 겁을 먹고 솔로몬 성전에 금이 많잖아. 그 금을 싸서 저 아수르왕에게 보냈어요.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금을 받고, 그 아수는 금을 받고, 뭐, 니가 소원이 뭔데, 그 아람나라왕 너신을 좀 목을 잘라버리세요. 알았어. 하고, 그해 잘라서. 뭐, 60년 갖고도 그해 끝나버렸어요. 원수가. 근데 이 본문은 65년까지 가야 되거든. 65년도요, 네 자가 앞에 네 자가. 65년 내라야 돼, 안 네 자야. 65년 넘으면 안 돼. 66년 안 돼. 65년 안에 끝나야 돼. 그래서 1910년 더하기 65년, 75년도요. 너무 정확해. 우리 하나 계산도 잘한다니까. 야, 계산도 못하지. 머리가 나빠서. 예? 예수님이 69일에 기름 부박하세요. 다니엘 9장에. 예? 그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이가 33살인데, 연대는 29년이야. 왜? BC 4년이 되거든요. 자, 다메섹 재물. 다메섹 아람이죠? 이게 중공이에요, 중공. 사마리안 북한이요. 노랑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받을 것임이니라. 그 소련이 잡아간단 말이죠. 이게 65년, 7장 9절이 딱 막 같은 짝이요. 예? 근데 징조가 뭔데? 징조가 천여행태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내려오잖아요. 여기 5절, 6절에 어디 한반도에. 그때 아수르 망한 징조는 37장에 풍년이 왔잖아요. 예?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다 걸려있어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 다 걸려야 돼. 학교에서 갔다 가야 되고, 어? 예수가 초림이 들어가야 되고, 재림이 들어가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고, 어? 중앙재단이 들어가야 되고, 예표가 되고, 손이 들어가고,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루아 물을 버리고, 실루아는 예수요. 천천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이 땅을 충만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실루아 물을 버리고, 너신가, 우리 한국 교회가요, 예수 믿어도요, 가짜요, 성령 안 믿어요, 강대국 믿어요, 예? 벌써, 은퇴한 목사들은요, 얼마나 살라고, 한국 전쟁한다고 카나다 이민 갔어요. 몇 년 전에. 갔다 전쟁 안 나니까 다시 온대 또. 창피스럽게. 누가? 은퇴 목사들. 자, 목사가 욕심이 많긴 많은 것 같아. 아, 70년 살면 되겠지. 뭐 더 살라 그래? 응? 그렇잖아요? 아, 사람은 몇 년 더 산다고 한국 전쟁 나서 도망가. 엎드려 기도를 하지. 그래서, 느신가 너머리 아들 교표했어요. 응? 우리 한국 정치인들 북한 좋아해요. 사상계 공산당 좋아한다니까? 그게 친북 좌파라케. 예? 그래서 북한에 쌀 주고, 돈 주고, 이번에 개성공단이 열렸어요. 비밀로. 6개월 동안 북한에서 공장 돌리는 거야. 그 남한에서 전기도 줬다, 이게. 비밀로. 어? 또 울산에 또 사람은 그 개성에 전기 보내라고! 막 핵무기 들고 나서, 핵무기는 아니지. 저 폭탄 들고 나서 야단 쳤다, 캐. 그건 뺄갱이죠. 그 북한은 남한에서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그, 나오더라고,
뉴스 나오더라고. 막 불 켜놓고 뭐 옷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 마음대로. 그 나만 건데. 어? 공자 나만 건데. 도둑놈은요. 자나 깨나 도둑질해. 그렇죠? 근데 그 전기 누가 보냈어? 나만 보냈거든. 누가 보냈어요? 그 놈이 보냈지, 그 놈이. 도둑놈이. 도둑놈 새끼한테. 예? 이 성경 구절구절이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왜 너신가 너 말을 급하냐 이 말이오. 왜 공산당 좋아하느냐 이 말이오. 친북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보내서 다 잡아가 버려. 봐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기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이 소련이요. 예? 자 북한 중공이 응?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65년 망하는 데는 방법은 소련이 잡아간다. 그것이 75년도 5월 15일 날이다. 예? 그럼 초막절이요? 5개월 더 가요? 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련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75년도요. 히스기야 14년. 7장 9절에 65년. 예?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들어와,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요? 한국이요? 유다가 한국이요? 막 넘쳐, 와, 소련이 넘쳐 와, 이게 11 한란이요. 이게 계시록 2장 10절에 천문학교의 11 한란.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은 날개가, 네 땅에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초막절인데요. 이사 37장에 아수르가 유다를 쳤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봐 저 대선지 이사에게 기도 좀 부탁해봐. 기도 우리가 지금 어린애 일어나야 되는 지금 힘없어 애 못 놓겠다. 저녁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급해가지고 이사에게 보내서 사자를 그 사자들이 선지자님 이 임금이 말이죠. 벌벌벌 떱니다. 아수르가 최고하죠. 기도하세요. 그 응답해서 그렇게 말해라. 너 주에게 북한이 망한다. 하룻밤에 송장된다고 그 증조나 받아라. 금년에는 스스나갈 먹고 제2년도 먹고 3년 먹고 그대로 계속 먹어버려. 그 올도 먹잖아. 그게 소련 방한 증조는 풍년이고 북한 중공 망한 증조는 천혜잉태고. 응? 이 성의 핵심이란 말이요. 이렇게 명백한데도 성경 안 믿고 왜 친북 좌파하고 왜 협상하고 정치인들 싸웁니까? 뭣도 모르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예? 우리 하나님은요. 마일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야. 참 말하기도 곤란한데 자기가 자기 소개하니까 참 민망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아마 예수님도 설교할 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위에서 왔는데 넌 땅에서 왔잖아. 욕먹으리 해서 욕먹으리를 안 하면 샀는데 나는 위에서 왔는데 너희는 땅에서 왔지? 그것 때문에 욕먹으리 가는 거예요. 나도 욕먹는 것은 자꾸 내가 순위 순의 사명이자 할게요. 네가 순이냐? 그 순위도 어쩔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막 욕을 해요. 그렇게 앉은데도 최대강이는 이상한 세일 미는데 그렇지 순위 있게 달아 너하고 다르다. 응? 달라요. 홍홍칠도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배우고 갔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순이고 뭐 다 집어치우고 월간지만 읽어라. 이 사람은 월간지 뭐가 있어 다 끝났는데 월간지는 아름다워서 설교인데 그 예표적 설교 끝나야 돼. 그걸 만날 통도 없어. 월간지 없어. 그것도 사명이야? 예? 월간지 못 사면 누가 있어? 난 그 7년 동안 그거 배웠는데 자기는 이 모습 보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괜히 엉뚱한 거 들고 다니면서 월간지 다 끝났는데, 그, 우리 월간지 가면 예프로 가자 말이지? 바보야. 예? 그렇게 사람은요, 다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살리는 사명, 죽이는 사명, 거짓말하는 사명, 난 망치는 사명. 그래. 공산당도 사명자야. 죽이는 사명. 응? 나만의 좌파는 협상 사명. KNCC는 미혹 사명. 스스로 바로는 멸공진리 사명. 성경은 멸공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오잖아요. 그때 임마누엘이가 누구냐? 예수거든요. 첫장 것을 쫙 이날개를 펴죠. 그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그 임마누엘 최고죠. 그 천연물 났죠. 그분이 첫장 것을 받았죠. 그분이 올 때, 군상 올 때 소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을 초막기로 보호해서 세계 알곡을 다 불러 모아서 14만 4천 개 모여가지고 북진하고 들림한단 말이에요. 그게 처녀가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 2000년 전 맞아요. 그 이 역사가 2000년 역사란 말이에요. 어? 우리 역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유월절 초막절. 예? 맞아요? 근데 세상 시간은 너무 긴데 하나님은 이 사자 하루로 하루로. 예? 어제 오늘 똑같아 하루야. 9절에요.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필경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폐망하리라. 이 임마누엘 날개 아니면 망한다. 65년에 안 믿으면 망한다. 응?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수르바벨은요, 하나님이 도장을 몇 개 줬어요. 예? 학교 2장 23절에 인, 도장을 하나님이 수르바벨 줬어요. 한 사람. 예표가 아니에요. 순이요. 그때 수르바벨이 지대를 놓고 마친대. 4장 9절에 서가랴 4장. 예? 그때 서가랴 3장에 예표 있고 순이 있어. 두 단체가. 예? 그 예표 종을 만들어냈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사람을 수고만 했겠어요. 그 이번에는 예표를 만들어, 순을 만들어. 어? 안 만들어? 아, 예표 고생 다 틀려서 내가 순대리. 해보라고. 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정한 데 됐는데 하나님 정한 데 쓰임 못 받으면요, 앞으로 문제가 있어. 끌려가야 돼. 북방 칼에. 예? 절반, 한국에서 절반 잡혀가야 돼. 스가랴 14장 1절에 예루살렘이 할례에 나는데 절반, 우리 남한이 5천만이죠? 2천만 잡혀가야 돼. 그 텅 비어. 그러면 야베 장막에 들어와. 예? 그래서 보호받고 선지국가 세시대가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가 경성시켜 가라사. 이 백성 잘못됐다. 따보시시 간다. 협상주의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루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 제일주의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사야서 믿어라. 이사야 6장도 7장도 8장도 9장도 다 믿으라. 그래서 난 40년 이걸 읽었는데요. 요즘은 자꾸 새로워져요. 예? 말서 편하면요. 이 장수가 안 넘어가요. 만나 거기 뭐 있어요. 만나 그 목사하는 거니까 그 이 한마디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이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응? 별거 다 받았죠? 이 내용이 너무 깊어서, 응? 여호와여 하면요. 창세기 나와, 창세기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여호와지? 응? 우리는 여호와의 중앙재단이요. 삶이 너무 커. 그 용이 입을 딱 벌려. 장복사 내일 모레 온다는데 마귀가 네 마리인데 한 마리 갔나 모르겠네. 집에 용이 네 마리 이렇게 큰 용이 있고 새끼 용하고. 그래서요 우리 설교도 못 듣는데 왜 용이 막 입을 벌려. 그래서 입을 더 벗고 듣고 어디 나가면 듣고 그렇다케. 참 용은 용이다. 왜? 용은 성경 싫어하거든. 응? 또 새일성가도 못 부르는데
불만만 쫓아서 막 하지 말라 한다. 찬송은 괜찮대, 어떻게. 용이 찬송을 하고 생색을 알아. 오거든 물어보세요. 목사님, 용이면 말이요. 27일 온대, 27일 날. 10월 27일 오신대.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오신대, 경기도로. 자,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루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 앞에 떨어요. 예? 노아같이, 아브람같이. 예. 이삭힘 싸. 예. 아들 잡아 바쳐. 예. 이스마 쫓으네. 예. 예? 얼마 잘했습니까? 아브람이. 그래서 믿음에 뭐 되세요? 조상 됐지.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순종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내한테 안 맞아요. 왜? 내가 타락이 됐어요. 성경에 맞으면 내가 예수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 무조건 믿습니다. 몰라도 믿습니다. 예? 이 진리는 세상이 몰라요.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캐서요? 모를지니 캐서요? 알면은 너희는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리고 제자들, 여기 진리가 누군데요? 내가 진리지.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리지. 너희 속에 역사 성신이 진리지. 진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성경은 진리야. 이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렇게 두 자다가만 영락 없어. 그 의심하지 말고요. 혹시 또 미혹받은 것 같고 미혹 좀 하네. 여러분, 이사야 8장이 미혹이면 7장도 미혹이지? 예? 알아들어요? 잘 들려요? 안 들리면 보증 사주라고. 예?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여보세요 난리 났어요. 예? 이스라엘 열두 집하죠? 지금 신학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교파가 달라도, 응? 예수는 한 분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지나갈 때에 걸려 넘어져. 그 안 걸린 사람은 14만 4천 명. 두 증인. 두 집인데요. 그 이사야 당시에는 사마리아 첫째 집, 유다 둘째 집. 분국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합하면 열둘인데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쪽은 390년 아수르 잡혀가야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70년. 그 합하니까 430년 맞죠? 솔로몬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원수가 다 뜯어먹었어. 430년. 그 나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스룹바벨 역사로 돌아왔어요. 그 구약 종말도 스룹바벨. 그 그림자거도 그 인간 종말도 수르바벨. 여러분이 무슨 재단 왔어요? 따라 일단 왔으니까 같이 해. 같이. 따라야 오긴 왔지만은 따라해봐. 오긴 왔지만은 절대로 같이 못해. 그러면 가셔. 같이 못하면은 에? 다른 방법 없어. 여 보세요. 14절에 둘로 갈라져. 오긴 왔는데 둘로 갈라져. 뭐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응? 임마누엘이가.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예? 우리 남한에 지금 기독교 천만 성도 이렇게 다 걸려있어요. 지금 그 걸려있어요. 여 종로 오고 다니면서 스룹바벨 체대각하면요 그 미친놈 이단하게 되지 절대로 옳다 손 안 해요. 다 걸렸어요. 예? 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보고 막 악평해요. 틀렸다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 귀신은 그래. 귀신은 악평하는 게요. 만나보지도 않고.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지금 될 일을 미리 예언했다고요. 그럼 우리 제대 걸리면 끝났죠? 그 걸린 사람 손들어봐. 걸린 사람 손들어봐. 그럼 안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우리 재단에 안 걸린 사람. 그 손 이렇게 걸린 사람 손들어. 오늘 걸린 사람 하나도 안 남았네. 아니, 내가 뭐, 상강 오르는 합니까? 내가, 명심보감 합니까? 하늘천 따지를 합니까? 뭐 걸립니까? 예, 나 성경 본문 하는데. 나 안 걸리는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욕도 먹을 때 먹어야 되지요? 3시에 가면 욕 못 먹어요. 그 후회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오기 전에 욕 좀 먹고 올게. 욕을 먹으면 보석이 많거든, 상금이 많아. 욕을 안 먹으면요, 모자, 머리는, 머리인데, 몇 건 모자가 지금 개개가 없어. 응?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이 증거할 말씀 싸매란 것은 사람들 무장하라.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모세 시대, 아저 이사야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게 봉함하라는 건 꼭꼭 묶어서 간수 잘하라. 17절,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야곱집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이루어지는데,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지금 낯을 가립니까? 말 안 듣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종말에 심판했어요. 그 아수르 바벨론을 잡아갔고 그와 같이 종말도 지금 기독교도 지금 다섯째나 팔이 악마 득세인데요. 잡으러 왔어요. 예? 그게 인이 없으면 다 잡혀가. 이제 다섯 달 5개월에 항수 나오면요. 가자는 다 잡혀가요. 진짜 만나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요 이제 자네가 누구요? 7장 4절 큰아들, 8장 1절 둘째 아들, 이사야 세 사람이죠? 아버지하고 아들 둘. 삼형제야, 삼형제. 삼형제인가 아닌가? 뭐라카노? 아버지하고 아들 둘 뭐라 해야 돼? 삼부자. 삼부자. 참 너무 무식하다. 따라해요. 삼부자다. 이사야하고 아들 두 놈은 삼부자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같이 응거락했어. 시대에. 그 이사야 집에 축복이 와 있으니까 받아가라는 거예요. 또 예표 때 가서 예표 설교 드리면은 그 다음에 순으로 와야 돼. 그 이사야가 혼자서 이사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나와. 그 처음에 큰아들 데려가서 아하스 만났어. 그죠? 그 마지막 아수르 때는 둘째 아들 나가야 돼. 아수르가 소련이거든. 소련할 때는 이 목사님 지금 없어. 이 땅에 갔어. 그 둘째가 나가야 돼. 근데 셋째는 없어요. 그 셋째 할 삼손 들어, 셋째. 난 이사야 셋째 아들이다. 오, 장춘자 잘 들었다. 틀렸다. 이사야 아들 세워서 둘이 바꿔서 큰아들 둘째 아들. 예? 자, 그러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 이사야 집에만 복을 쏟아주나요? 아, 당신의 복을 당신이 주는데 누가 못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 여러분 왜 최대강에게 학교에 줘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하나님이 줬다 이게요. 그나 욕 많이 먹어야 되지. 나보고 욕한 사람 많아요. 고맙지. 지금 내일부터 욕하면 이제 떡 살줄 거야. 네? 그래서 18절 봐요. 나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 예표. 예? 징조 예표.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다.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이게 요절입니다. 20절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딱 한 길 바꿨어요. 마땅히 누구든지 이 말씀 따라가야 돼. 증거의 말씀. 응? 율법은 하나님 법이고 이사야 시대가 율법 시대거든요. 그 이사야가 받은 예언서 증거한다. 그래서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이사야서에 안 맞으면은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이 새벽별 예수다요.
강령한 예수 이 땅으로 헤매며 곰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지요. 다 가짜들이요. 새일 모르면 가짜요. 새 언약을 꼭 불러야 되는데 유대교회는 새 언약이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 와서 새 언약 필요 구원 받아서요. 그것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계시록 몰라. 새일을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방칼에 잡혀가요. 그 일곱 머리는 육적인 자관 사회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 누가 가져가요? 쓰레기차 가가지. 서울시에서 아침 새벽에 쓰레기차 지나가요. 그럼 막 다 집어넣어 시고 가. 응? 서울시 측에서 세금 받았으니까 쓰레기 치워주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교회 쓰레기 누가 잡아가야 돼? 하나님이 소련에게 붙였어. 소련아, 한국 쓰레기 많은 데가 10일간 잡아먹고 그 세계 쓰레기는 5개월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네가 다 먹어버려 수정통치는. 예? 그 모세 때는 이집트가 마귀 국가인데 400년 동안 잡아먹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 일시키고 고통 줬어. 그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놔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 3일길 가서 3일길 그렇게 바로가 안 돼 못 가. 못 가면 맛을 좀 봐야 되지. 그 열 가지 지향 쳤지요. 그 열 번째 딱 치니까요. 가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금도 가져가고 다 금도 뭐 떡 반죽으로 다 가져가라고. 그 금을 왜 가져옵니까? 어디 금 팔아서 뭐 언제 장사할 거야? 세상에 욕심 많아. 여러분 돈 왜 가졌습니까? 그 돈이 금인데 이 갖춰줘도요. 또 소문 나요. 쓸 것도 더럽게 한다고. 그러면 모세 백성들 금을 가져다가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지. 그럼 금이 없으면 못 만들지. 그게 금이 원수라. 돈이 원수라.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못 가고 금송아지 딱 잡혀가지고 강야에 죽었다니까요. 홍해 건너 못합니까? 유월절 먹어 못합니까? 금 때문에 망했는데. 여러분 혹시 돈에 종된 사람 없어요? 난 그래도 돈이 좋다. 난 돈이 1번이다. 그럼 하나님이 1번이다. 내가 2번이다. 돈은 3번이다. 그게 정답이요. 예? 돈을 아버지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요. 여러분 돈이 억만큼이서도요. 주님 일에 안 쓰면요. 무용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현금 바친 가부가 있는데요. 냅돈 두 푼이라 하루 생활비요. 바쳤어.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중에 이 가부가 제일 많이 바쳤다. 왜? 전 생활비를 다 바쳤거든. 여기 강주리장 할머니들 생활비 10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에 물건 사다 팔고 또 하잖아요. 물어봐요. 생활비.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강주리 할머니가 예수님 집행 가서 은혜 받고 좋아서 생활비를 다 집어넣어 본 거야. 그 예수님 마음을 보고 너희들 중에 부자 많지? 이 여자가 최고 많이 바쳤다.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말이 날씨 그런데요.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요. 우리 제단 아니면 여러분 멸류관 밖에 힘들어.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일에 예수님 딱 붙여서 살면요. 멸류관이 줄줄줄 내려온다고. 금멸류관. 예? 금멸류관! 참, 멸류관 안마시 뭘 몰라, 그렇지. 멸류관 한번 보여줘야 돼. 어디 갔다가, 모조품이라도, 멸류관 딱 한번 가지고 이거 받으려면은, 주님에서는 중앙재단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쓰세요 하고, 바치면은,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그, 많이 바치면은, 많이 돌아오고, 조금 바치면, 조금 돌아오고, 안 바치면, 안 돌아오고, 그거 살 거예요. 바칠 거요? 안 바칠 거요? 예? 대답은 못해, 대답 못해. 그렇게 사람을 못하고 성신님이 예정 속에서 택한 사람을
격동시켜. 야. 자꾸 찔러. 그러면은 못 견디고 항복해. 알았어요? 예수 제대로 믿지. 그렇게 하죠. 주세요. 주세요. 뭘 줘? 내가 줄래 카드냐? 네가 나한테 줘야 내가 돌려주지. 네가 나한테 줘야 내가 돌려주지.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 기초생활하고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예수께 쌓아두라. 그러면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그것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얼마나 쌓아놨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응? 계산 좀 해봐. 계산. 예수님께 얼마쯤 쌓아놨어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 돌려줄 게 없대. 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아니, 주님 올 때 주님 대적하고 망한다는데 말하면 안 되지. 이 말씀에 걸린 사람은 아침부터 못 보고 하나님 저주하는데. 예? 여러분, 이사 7장, 8장 보면요. 소련 올 때 장로교 목사들이 하나님 우리 정통 합동 장로교인데요. 합동 조화에 가. 다 쫓아버려버려. 너 말산 하사바 알아? 처음 듣는데요. 그게는 나하고 상관없어 가라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쓴 종을 알아요, 종을. 지금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지만은, 초막질 되면요, 미국서 오락해. 영국서, 막 첫째 비행기가 날라와, 응? 비행기가 날라와, 비행기가. 공자 비행기가. 그럼 같이 타고 갈 손 들어봐. 비행기 타고 가서 전날 가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런 날 온다고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 허감뿐이니 그들이 심한 허감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 누군데 이 말씀 안 맞으면 이사 8장에 안 맞으면 다 버린다. 그만 좀 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뭐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곤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뱀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좋아 따라가다가 멸망받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영을 잡아서 우리의 께서 멀리 지옥 불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 같이 살잡고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이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 말씀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한마디에 격동받고 감동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종말의 주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두 증인 권세를 받아야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님 만나는데 여기 와서도 권세 못 받으면
주님 못 만나는데 권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복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사야 8장의 임마누엘 역사는 이사야 두 자들 역사인데 동참하여 동행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이 맞으면 아침부지를 보지만은 안 맞으면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계사오니 알곡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쳐진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